태풍 산산의 위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을 이틀째 관통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벌써 사상자가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 강한 비바람에 비행기가 착륙에 실패하면서 6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객기가 좌우로 흔들리며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착륙을 시도하려고 활주로 가까이 낮게 비행하더니 포기한 듯 다시 상공 위로 날아오릅니다. 일본을 관통 중인 태풍 산산의 위력에 여객기 회항과 결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 mean, I'm concerned because I obviously do not want to miss our flights back to New York on September 2nd. 현지 항공사인 일본 항공과 전일본 공수는 오늘만 총 600여 편을 결항했고 국내에서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도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고속열차 신칸센과 버스의 운영까지 중단되면서 교통망이 거의 마비됐습니다. 자동차로 가려고 했는데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일본행 항공권 가격도 뚝 내려갔습니다. 보통 25만 원에서 38만 원가량이던 도쿄행 항공권 가격만 봐도 10만 원대로 반토막 났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태풍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현재까지 사상자만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